울산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많이 찾는 타화강 국가정원에 안내판이 부족하고 또 설명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방문객들이 길을 찾는 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순점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타화강 국가정원은 울산 중구와 남구에 걸쳐 83만 제곱미터 면적에 20개 이상 다양한 정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판이 제대로 없어 외지인은 물론 울산 시민도 길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부산에서 태화강 국가정원 유명하다 해서 왔는데 막상 대나무 숲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고 길을 잘 모르겠어서 힘들었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직접 국가정원을 살펴봤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전체에 큰 안내판은 14개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안내판에 현 위치 표시가 없어 방문객들이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안내센터에서 지도를 보러 왔는데 대나무 숲에서 나오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안내판이라도 잘 이해가 안 돼서 다리 헷갈려요. 방문객에게 나눠주는 안내서와 내용이 다른 안내판도 있고 안내판에 실선이 많아 헷갈린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울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더 안내판을 세심하게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기자 김순점입니다.